자, 지금 부동산 베테랑 전문가 송선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 쏙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부터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 반포에 있는 자가주택인데요. 아, 네네. 예,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트지인데요. 예. 네, 저희 집에 지금 산 지는 초기에 분양할 때부터 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고요. 예. 예, 근데 반포 주변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앞으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아, 이거를 전망 계속 궁금하셔서요?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매도를 해야 해야 될지 될지 고민을 하고 좋습니다. 있어요. 예, 혹시 여기가 몇 평인지 알수 있을까요? 네, 평수? 72평이요. 72평이요. 좋습니다. 저희가 향후 전망과 함께 매도를 한다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타이밍까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좋은 데 살고 계시네요. 레미안 아, 퍼스트지. 네. 어떻게 우연히 아, 구하게 됐어요. 예, 네. 잘 되셨고.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 레미안 퍼스트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궁금하시다 그랬잖아요. 네, 이미 레미안 퍼스티지가 10년 차가 그렇죠. 한 돼가지고요. 10년 돼가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저기 궁금해서요. 1주택이세요, 지금? 네네, 아, 1주택이고 1주택이에요. 거주하시고. 예. 아,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요, 이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뭐 고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남권 앞 시세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제 네, 의견을 맞아요. 듣고 싶다고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제 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전 네. 보유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아. 지금 이거 왜팔 이유가 없어요. 아, 지금 네. 그 설명 좀 해드릴게요. 레미안 예. 퍼스트지 여기 위치하고 터미널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 일단 이 반포에 대한 얘기예요. 반포가 이 반포란 지역이 그 사실은 지금 그 거의 강남권에서 시세를 주도하고 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뭐한 10년 차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1등 자리를 반포에서 좀 뺏겼지만 여기 뭐, 아크로 리버파크 뭐 리버뷰 뭐 이렇게 한강변에 또 재건축이 들어서다 보니까 조금 가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얘하고 뒤쪽에 있는 반포 자이하고 비슷한 2008년 9년도에 입주하면서 반포 지역의 어떤 그 동력을 만드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다시피 1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센 가격에 거래를 하는 거는 그만큼 반포란 지역이 굉장한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지금 수요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 강남권에요. 신규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예, 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제가 이 세미나 때 굉장히 많이 얘기, 몇년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신규 공급이 없고 또한 가지는 이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가격에 좀 영향을 받으려면 이런 비슷한 여건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 조금 위축되겠죠. 물론 뭐 아래쪽에 지금 개포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규모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위쪽에 있는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이 입지가 비슷하잖아요. 한강변에 아파트식으로 같이 개발하는 곳이라. 이러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반포가 많이 위축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압구정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아, 보니까 네. 반포의 입지가 그렇게 뭐 하락하거나 이렇게 급격히 내려갈 만한 이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또한 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규제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쉽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단지들 입지 좋은 비교적 신축급이고 레미안 퍼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새 아파트들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괜찮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요런 거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73평 대형이라 걱정되시잖아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이 특수지역입니다. 사실은 반포나 이런 데뭐 일반 아파트 가격하고 좀 같진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선 중대형 괜찮아요. 또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가 뭐한 10년 됐으면 2008, 9년인데 2009년인가 그렇죠? 2009년도인데 입주가
얘 공급할 때 당시만 해도 2007년도 뭐 이 전후로 했을 때는 이 당시에 금융위기 전이거든요. 그쯤이거든요. 이때는 서울, 경기도 모든 지역이 전부 다 중대형 선호 지역이었어요. 다 중대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미안 퍼스지하고 반포 자이하고 이런 데는 중대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변수가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 비율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급되고 있는 지역들이. 그죠? 예. 예. 그런 어떤 추세에 맞춰서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중대형 이런 특수 지역에 위치하면서 중대형이 이렇게 많지 않은 단지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70평대에 대한 선호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물론 다른 지역은 예외입니다. 요 지역을 갖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반포의 어떤 강남권의 힘 또 한 가지는 이 어떤 이 중대형이라도 지금 중대형 평당가로 따지면은 뭐 소형에 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더 내려가기가 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보유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보유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유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제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보다는 좀 더 보유 말씀 좀 해드렸어요. 대표님 말씀 역시나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베테랑 전문가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와 같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드릴게요. 네네. 제가 예. 동촌주공 3단지 25평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선유도역에 있는 큐브 스테이트 오피스텔을 갖고 있거든요. 선유도역에 있는 오피스텔이요? 네네네. 네,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이름. 큐브 스테이트. 큐브 스테이트요? 예. 네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향후 전망하고요. 예. 예,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 매도 타이밍. 예.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각각의 전망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을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역시나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 그 등촌주공 3단지 이거 갖고 계시고, 아까 네네. 선유도 근처에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데, 둘 다 언제 사셨나요, 이거는? 네? 언제 사셨어요?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저기, 등촌주공은 작년 1월에 구입을 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임대 중이고요. 예. 예, 선유도역은 작년 9월에 입주했어요. 9월에 입주요? 예, 예.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임대 중이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둘 다 임대사업 등록 하셨나요? 네, 작년에 1월에 했어요. 두 개 다요? 예, 단기로 다 일단 해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뭐 일단 어쨌든 임대사업 등록 했으니까 그냥 그 분위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네네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가나요, 여기 집 시세가? 최근에 뭐 거래가 없어서 얼마라고. 주공이요? 예. 네, 작년 구입했을 때보다 좀 맛이 올랐더라고요. 네, 작년 1월 달이면 가격이 오르는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지금 한 2억대 중반 가나요? 초중반 가나요? 25평이면? 지금 매도된 거는 아마 그 이상, 예, 중반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2013년, 14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이 등촌동하고 저쪽 노원구였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등촌주공이라든가 가양동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당시에 뭐 평당 한 1,100만 원 뭐 이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네. 뭐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물론 따져서 3억이라는 게 그 당시하고 따져봤을 때 4~5년 사이에 3억 뭐 이 정도가 강남이란다 이런 지역하고는 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원가 자체가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2억 한 7~8천 하던 게 뭐 한 6억대 뭐 후반 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건데 아무튼 근데 이게 이유 있게 이런 것 오른 것도 있고 이유 없이 오른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 당분간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시간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얘 이제 연차가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면 재건축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은 뭐 이 옆에 부영도 그 뭐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건지 어떤 이런 정비 사업을 또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요거는 이제 향후에 어떤 이 지역의 시세가 안정이 됐을 텐데 결국 안정되는 시점은 뭐냐면 이 마곡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마곡이 뭐 내년까지 계속 가잖아요. 2020년까지. 네네. 지금 뭐 기업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곳이 좀 마곡밖에 없어요. 그죠?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인근에 있는 그 단지들 중에서 특히 등촌 3단지 뭐 학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는 등촌 5단지 뭐 이런 데들은 계속해서 인기가 있게 가는 거예요. 급등은 했지만. 그러면서 요 앞쪽에 지금 오늘이네. 오늘 2월 7일이니까. 또 이대 이대 병원이 오늘 또 그 진료를 시작한 거야. 뉴스 보니까 그렇다. 예. 오늘이 2월 7일.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마곡에 대한 접근성, 뭐 의료 시설과의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입지적인 장점이고 발산 역과의 거리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 요 지역 내에서는 예, 등촌 3단지가 시대를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됐을 때는 요런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재건축으로 가는 거는 조금 중층 아파트라 좀 그 어떤 사업성을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인데 아무튼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시기까지는 올 것이고요. 이런 마곡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쪽 등촌이라든가 마곡 인근 지역들 소형평수는 안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말씀을 알파를 드리면요. 자, 이 등촌 주공 같은데 여기 뭐 등촌 5단지 뭐 등등등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쪽 가양동 쪽도 많고 염창도 많고 한데 특히나 이 등촌 주공 3단지 5단지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몇 년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한 지역이잖아요. 우리 선생님처럼 전부 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임대사업 또 한 가지는 단기간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는 매물 장기 현상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여기 특별히 거래될 게 없어요. 팔 사람도 별로 없고. 가격이 올라서 안 사는 사람은 떨어질까 기다리지만 제가 보기엔 뭐 다 임대사업자 다 등록했고 또 뭐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뭐 지금 머뭇하고 있고 여기 뭐 보유세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 특별히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긴 매물도 없고 거래가 그렇게 앞으로 크게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다 좀 나중에 그 연수는 오래됐지만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지금은요. 괜찮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걸 판단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사 강하게 좀 유지할 수 있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선유도 쪽에 오피스텔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선유도 지금 뭐 선유도 공원 쪽으로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거고요. 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 선유도역 이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이 그 9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거예요. 다만 OP라는 이런 종목은 사실상 차익을 보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얘는 원래 월세를 받는 종목이 수익형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기대하는 건 조금 맞지는 않는데 주변의 힘이 굉장히 좀 여기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등촌동과 이렇게 선유도역 지역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또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별내 역 앞에. 네. 생활 숙박 시설이라는 아이파크 스위트에서 분양을 했거든요. 아 18년도 겨울에 분양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66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84제곱미터 두 개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를요. 그래서 분양권을 2021년도에 입주인데 그때까지 가지고 가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요. 분양권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파크 스위트 여기 별내역 바로 앞에 있는 거 작년에 뭐 분양한 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활 숙박 시설이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좀 그 생소해서 어렵고 그렇죠.
예, 사실 쉽게 쓰는 용어가 아닌데 어쨌든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네. 굉장히 생소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만족할 만큼 이렇게 피가 막 붓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 조금밖에 예. 안 붓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좀 보유하세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핸디캡이 있지만 보유하는 게 네. 맞다 전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별내는요. 네. 자, 이렇게 보자고요. 별내는 일단은 여긴 중대형이 많은 도시예요. 많은 지역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아까도 그 설명드렸지만은 이 별내 조성된 지가 한 7년 뭐 6, 7년, 7, 8년 됐거든요. 예, 네. 공급할 당시에도 이쪽 별내 신도시는 다 중대형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중대형이 많은 가운데 얘는 소형이잖아요. 네. 이런 장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아까 그런 핸디캡도 있지만은. 요게 네. 첫 번째고, 이 지역에 대한. 두 번째는 이 별내 신도시들이 포함해서 이런 신도시들은 택지개발지구는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가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처음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제 생활 인프라, 교육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신도시의 어떤 생활권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가운데서 나는 신축이야. 얘네들보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얘가 소형의 이런 어떤 이런 아까 위에 어디 갔어요. 이런 중대형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형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종목들은 지금 피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붙었으니까 입주 때까지 네.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 지금 진가가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아. 왜 그러냐면 네. 짓고 있으니까 에 그거 무슨 뭐 생활 숙박 시설이 뭐 이런데 생활 숙박 시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 콘도형으로 하는 게 있고 이런 주거형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좀 생소하기지만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다 지어져가지고 입주 때 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네. 들어가 보고 나와 보고 하면은 얘기 틀려져요. 그리고 지금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별내역. 지금 알다시피 네. 요 위에 지금 진접선 4호선은 2년 있으면 들어오지고 저 위쪽으로. 네. 얘는 이제 8호선 한 4년 남았네요. 8호선 네. 지금 오고 있고. 또 지금 GTX B노선 지금 얘기 올해 또 얘기 많잖아요. 이 네네. 별내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심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이런 입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그 처음에 뭐 생활 숙박시설 오피스텔 개념으로 보는 이런 어떤 핸디캡도 충분히 좀 만회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입주 때 얘를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아, 예. 예.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서 그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세미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아, 제가 이제 분양을 받고 싶은데. 아, 예, 예. 요새 이제 그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에. 예. 이건 이제 조합원 분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조합원 분양이라 해서 뭐 분양가가 좀 딴 데보다 싸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근데 이제 자양동이나 구의동 일대에 예. 좀 자양동에 이제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네. 여보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조합원 분양이 되게 이제 좋다 이렇게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예. 좀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690번지에 있는 조합원 아파트에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거네요? 예예. 예. 예, 좋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으로 가서 한번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잘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지역주택조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럼 무주택이시고 6개월 이상 자격은 다 되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얘기하는데 네. 일명 지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그 지금 말씀한 장점이 뭐예요? 분양가. 싸다고. 분양가가 보통 한 20% 30% 싸다고 네. 얘기하는 거죠. 맞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지역주택조합에. 두 번째는 네. 뭘까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잖아요. 네, 네. 예, 뭐 이제 청약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택 조합에 이게 장점입니다, 사실은. 근데 네. 지역 주택 조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그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역이 알아보신 게 있으세요? 예,
지금 한 2, 3년 정도 지났고요. 네. 이제 단계가. 구청에 예? 단계. 아, 예. 구청에 사업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보자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저 이런 지역에 왜냐하면 이렇게 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 조합원이 돼서 그 지역에 네.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다 아파트를 져요. 그러니까 뭐 네. 실질적으로 직접 직접 구매를 하는 거죠. 공동 구매로. 그러다 보니까 네. 원가가 적게 들겠죠. 또 네. 이주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금융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행이 되면. 근데 네. 문제는 자 이렇게 보죠. 이 지역 주택 조합 그 참 이 추진위가 있고요. 일단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이 정해지면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뭐 간략하게 얘기해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이제 받게 돼요. 이 단계로 보면 그다음에 네. 뭐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일단 사업 계획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알아보신 네. 시행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게 되면 이제 시공사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착공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보면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합 설립인가는 받으셨잖아요. 그쪽이 사업에 네. 조합 설립인가는 요건이 뭐냐면 이 조합원 한 50%만 모집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80% 정도 이 조합원 저기 이 땅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소유자들한테 사용 승낙만 받으면 돼요. 네.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사업할 테니까 니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협조해줘. 이런 정도. 그러면 네. 이게 조합 설립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 계획 시행은 이건 사업의 거의 네. 마지막이에요. 지주택에. 뭐냐면 땅을 95% 이상 사야 돼요. 네. 매입을. 네네. 네. 이때 그래야 이게 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요거에 안 되잖아요. 여기 안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 전 단계 요렇게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조합원들이 모집이 되면 이 나중에 그 돈을 갖고 땅도 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이 뭐 예를 들어서 95% 이상 매입이 안 되고 땅을 그 부지를 이렇게 조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리면 뭐 예를 들면 추가 분담금도 생각했던 분양가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또 네. 사업 자체가 심한 경우는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아까처럼 장점도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제가 그 사업지가 꼭 이렇게 못 간다 뭐 잘못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네네.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여기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네. 못하시다 그러면 아예 과감하게 잊어버리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이렇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주변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 지역은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 잠실대교 네. 해가지고 이 송파 잠실로 넘어가지고 이 구의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네. 여기 위에 구의 그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금 변화 생기고 있잖아요. 다 여기 네. 예, 동부지원도 다 떠났고 또 지금 뭐 동서울터미널 뭐 변화 주려고 지금 개발 계획도 잡혀 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이런 지역들 자체가 주변의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잖아요. 구의동이라는 데가 네. 이러다 보니까 지역은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가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네. 그 정도 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 단계까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다다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구청 같은 데서 좀 더 확인을 하시고요. 네. 예, 예, 또 좀 이런 법률적으로 좀 전문으로 아신 분들 아니면 또 세미나 때 한번 오세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